영. 그 다음에 또 뭐요? 영혼. 참, 영혼이라는 그 단어가 참 애매모호합니다. 그렇죠? 영혼. 사실은 영자 따로, 혼자 따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혼을 영어 성경에는 soul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soul. soul. 영혼. 영혼. 뭐예요? spirit입니다. 이건 완전히 두 다른 단어예요.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는 영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사실은 영혼이라는 단어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린 영혼이라는 단어에 상당히 익숙해졌음. 그래서 영혼은 뭐고, 영은 뭐고, 혼은 뭐고, 이렇게 복잡해져 버렸어.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결국 성경이 진리니까, 성경에서, 소울, 혼이라는 단어가, 어떤 것을 얘기하는가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좀 봐야 됩니다. 보면 창세기 2장 7절에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에게 콧구멍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뭐예요? 혼이 되었다. 영혼이 되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혼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국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흙으로 사람처럼 만들어 놓은 거는 그건 뭐가 아닙니까? 소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즉 뭐를 받으니까 소울이 됐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니까 그때 그 흙으로 하나님의 인간처럼 만들어 놓은 것이 그것이 소울 혼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울이란 말은 드디어 이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어 놓은 이 물체가, 인간처럼 보이는 물체가, 사실은 흙이지 인간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니까, 그것이 살아나면서 뭐가 됐다고요? 소울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소울이라는 단어는 혼이라는 단어는 사실 영어에는 보면 미국 사람들이 이런 말 많이 합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소울을 팔아먹었다. 한국말은 똑같은 말이 있죠. 그 사람은 자기의 혼을 뭐예요? 팔아먹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양심이고 뭐고 다 뭐예요? 돈을 위해서 다 팔아먹어 버렸다. 그럴 때 혼이라는 단어를 썼죠. 혼을 팔아먹었다. 영을 팔아먹었다라고는 하잖아요. 영은 팔아먹지 못해. 영에는 무슨 영, 무슨 영이 있어요? 예? 성령, 악령이 있어요. 여기는 정 뭐요? 정신 잡
신, 예, 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이라는 단어와 이 신이라는 단어는 같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불러요? 아, 그 사람은 참 신령한 사람이다. 그렇게 써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래서 성령은 신과 같다. 그러니까 성령 자체가 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악령이 있고 성령이 있다.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가? 아니면 악령의 지배를 받는가? 내가 어느 쪽의 지배를 내가 선택하는가?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아기가 어떤 6살 먹은 아이가 갑자기 자동차 사고로 부모를 잃고 울고 있으면 미국 사람들은 걔를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Oh, poor soul. Oh, 불쌍한 혼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혼이라는 것은 하나의 뭐예요? 인격체. 그냥 몸뚱아리는 뭐예요? 몸뚱아리를 우리는 육이라 그러죠. 혹은 육체, 몸뚱아리. 몸뚱아리 가지고는 사람일 수가 없어. 그렇죠? 사람은 그 속에 뭐가 들어가야 돼? 영이 들어가서. 그래서 생명도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렇죠? 생명이 들어가니까 몸뚱아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살아있는 뭐가 되었다? 혼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확실하게 분리해야 돼요. 혼란스럽게도 우리 한국말 성경은 이게 막 중구난방으로 써놨어요. 아주, 그러니까 성경 가지고는 이걸 구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 영어 성경을 보면 그게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혼은 하나의 뭐예요? 영을 받은 인격체. 저를 뜻합니다. 자, 이상구 박사가 책을 썼다. 써놓고 이상구 박사가 교통사고 나서 탁 죽어버렸다. 그래서 이상구 박사는 75년간의 생애를 살다가 사고를 당하여 돌아가셨다. 돌아가셨다. 그러나 그분은 많은 강의를 남겼고 책을 남겼다. 그 책을 열어보면 이상구 박사의 혼이 담겨 있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진짜 혼이에요. 이상구 박사에 뭐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인격도 거기 있고, 그분의 뭐예요? 교훈, 가르침도 들어있고, 그분의 사상도 들어있고, 그런 모든 것을 총괄해서 혼이라고 그러는 거죠. 아시겠죠? 예. 근데 이제 이 무속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혼란스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무속 정신이 강하기 때문에 이게 다 혼란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혼이 그냥 어떤 인격체가 아니라 혼도 뭐예요? 죽은 사람의 혼이 돌아왔대. 그래가지고 무당이 뭐예요? 그걸 또 뭐라 그래요? 우리는 또 죽은 사람의 혼을 또 뭐라 그래요? 귀신이라 그래. 그러니까 귀신이나 그게 이게 엉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무속 무당 집에 가면 무당들은 장군님들을 좋아하더라고. 장군.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이 상당히 무당들한테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무당 방에 뭐예요? 뒤에 벽에 탁 장미승 탁. 그 중국도 마찬가지. 중국에 제일 인기 있는 장수 장수는 누구게? 관운장입니다. 관운장신이 있어요. 그래서 관운장 그래서 그 무속의 관운장신을 믿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내가 국회의원에 당선되겠나 안 되겠나 그 물을 오거든요. 그 물을 가는 사람이나 참 그런데 그 많이 그런데요. 물을 오면 그러면 이제 무당은 대답할 수 없고 무당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이순신 장군한테 물어봐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서 장군 귀신, 장군 귀신이 그러는데 당선 안 될 거라고 그런다. 이제 이런 식이요. 그러니까 이순신이 또 뭐예요? 신이 돼 있어. 이건 완전히 뭔가 뭔지 모르는 뒤죽박죽인 상태에서 통용되는 그런 겁니다. 자, 이제 귀신은 뭐예요? 귀신. 이 칠판에서 보면 귀신은 뭐예요? 잡신이에요. 이게 이제 귀신.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무슨 신이 돼서 잡신이 돼버린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잡신이 돼버려. 그건 아니죠, 그렇죠? 잡신은 악령이라. 잡신은 악령이고, 악령은 사단을 추종하는, 즉, 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사단을 추종하는 사단의 부하 천사들로 구성된, 그 천사들로 구성된 악의 천사. 혹은 악신, 우리가 그렇게 악령, 그렇게 부르는 천사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갑자기 악령이 돼버리고 천사가 되고 그거는 있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순신 장군은 저는 그분은 정신이 올바른 사람이야. 그렇죠? 자, 뭐가 올바른 사람이라? 정신이.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정신 차리고 산 사람. 그 당시에 이순신 장군은 얼마나 구박을 당했어요. 이순신 장군이 전쟁에서 이기니까 백성들이 막 이순신 장군 그러고 끄뻑 가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불안해진 거예요? 임금님이 인조 왕이 불안해져가지고 이순신을 자꾸 구박하는 거야. 참 그래도 이순신 장군은 그쯤 되면 뭐예요?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고 난 모르겠다 그럴 수도 있고 이순신 장군 그래도 나는 나라를 지킬 거야. 그 참, 그래도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그 사람은 정신이 있는 사람. 정신은 뭐예요? 성령이죠. 그 사람은 인조가 그렇게 구박을 선조가 그렇게 구박을 해도 왕은 왕이다. 나는 그래도 왕을 섬긴다. 원수를 뭐요? 사랑하는 마음. 저는 그 당시에 기독교라는 종교는 안 들어와 있어도 이 조선 땅에 성령은 들어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들이면 그런 사람이 정신 차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이런 말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뭐 180년밖에 안 됐는데, 그 전에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들은 천당 갈 사람 뭐예요? 아무도 없다. 그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뭐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네. 자, 그래서 이제 대충 혼이 뭔 줄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순신 장군의 혼, 이순신 장군의 그 교훈, 그 인격, 그 사상, 그 충성, 그것을 어?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 무속에서 이 혼을 영과 자꾸 혼동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죽은 이순신 장군의 혼이 살아서 뭐요? 귀신이 돼가지고 영이 돼가지고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영혼이란 말이 태어난 거예요. 혼은 혼이고 영은 영인데,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영은, 그 혼은 없어지지 않아. 왜? 여러분. 자, 이순신 장군의 혼은, 그 인격은 없어질까, 안 없어질까? 안 없어져요. 예. 그건 사람들이 다 기억하고 존경하고, 예. 그게 인간의 진짜 가치죠. 그러니까, 그러나 잡신을 받고 잡신의 지배하에서 맨날 뭐 싸우고 짜증내고 욕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전혀 어떤 인격이 형성되지 못하고 교훈도 없고 남겨놓은 교훈도 없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 한 사람도 뭐예요? 그 사람 기억하기 싫어해. 근데 그런 사람은 우리 마음 속에 기억이 안 되니까 죽으면 죽어버린 거고,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은 죽어도 뭐예요? 죽어도 그분의 혼은, 그분의 인격은, 그분의 교훈은 살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실제로 그분의 가르침이 내 유전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것이 좋은 뜻이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베토벤은 죽었으나, 베토벤의 혼은 어디에 스며 있다고? 그분의 음악에 숨어 있다. 그래서 베토벤은 벌써 죽었지만, 베토벤의 혼은 우리들의 가슴 속에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혼에 대해서 분명한 이런 개념을 가져야 돼. 그래서 혼은 그런 차원에서 영원하다, 이 말입니다. 그 혼이 누구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라면, 하나님에 의하여 성령이 형성해준 정신, 사상, 교훈이라면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형성시킨 것이기 때문에 영원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런 하나의 인격, 교훈, 사상으로서의 혼을, 이거를 자꾸 뭐로 만들지 말라 이거요? 잡신으로 만들지 말라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잡신으로 만들어 놓고 이 무속에서는 어떻게 가르쳐요? 사람이 죽으면 잡신이 돼서
왔다 갔다 한다 이거예요. 이게 무속입니다. 예, 네, 무속.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은 뭐예요? 죽어도 안 죽는다고 얘기가 그렇게 혼동해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성경의 사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은 혼을 인격체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 혼이 어딘가 살아있다. 예를 들어 살아있다는 말은 뭐예요? 지옥에서도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살아있어? 안 죽어. 그 뜨거운 데서. 그리고 또 죽으면 금방 뭐예요? 천국에 가서 살아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죽으면 잠들었다가 흙으로 돌아갔다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영은 누구에게로 돌아간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나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서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다시 인격체로서 혼으로서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그래서 그 성경은 죽은 사람을 죽었다고 얘기 안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잠잔다고 얘기해요. 왜? 생명을 받아서 자 이상구 박사가 예수님을 받아들였다. 생명을 받아들였다.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였다. 교통사고로 죽었다. 그거는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뭐예요? 죽은 게 아니라 잠들었답니다. 왜? 곧 깰 테니까. 그것이 성경사상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사상을 받아들이면 죽은 사람의 혼이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가 없는 거예요. 없어진. 그 성경은 아주 이렇게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보통 뭐라고 얘기해요? 죽은 사람의 혼이 나가가지고, 몸은 뭐예요? 땅에 묻혀서 썩어서 흙이 돼버리겠지만, 혼은 뭐 지옥을 갔거나 저 이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혼이라는 개념을 영, 저 잡신과 뭐예요? 혼동했기 때문에 발생한 오류예요. 그게 그래서 이 동양에서는 이 영혼이라는 이상한 단어가 생겨나 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영어에는 spirit soul 이런 단어 없어요. 이게 영, 혼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단어는 없어요. 영은 영이고, 뭐예요? 소울은 소울이지. 그래서 이 개념 확실히 하셔야 돼요. 확실히 하셔야만 성경이 이해가 올바로 돼요. 그래서 자꾸 혼을 신으로, 잡신으로, 또는 혼을 무슨, 영어로 이렇게 보면 아주 혼란스러워집니다. 만약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라는 말이 있을 수 없는데 뭐예요? 우리 한국말 성경은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다른 번역본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뭐예요? 내 혼입니다. 아시겠죠? 혼. 그렇죠? 그게 이게 그러면 영어로 가면 너의 뭐요? soul입니다. 그러니까 영혼 이게 우리 한국말 성경이 그렇다고. 왜냐하면은 이 한국 사회, 이 극동 사회,
일본이나 이런 특히 한국이 무속 정신이 강하기 때문에 무속 사상이 너무 스며들어가 가지고 우리의 언어에 이게 배버렸어. 그러니까 영, 혼, 이거를 확실하게 구별 못하고 성경 번역에도 막 이렇게 혼란스럽게 번역하는 거예요. 그렇죠. 동물에게도, 근데 옛날에는 동물들을 우습게 봤거든요. 근데 요즘 점점 이 발달해 가면서 동물들이 다 뭐가 있어요? 다 생각이 있어, 이것들이.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실험을 해봤어, 실제로. 실험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동물들이요, 예를 들어, 여기 이제 집이 있고, 집이 있고, 주인이 산책을 나갔다, 혼자서. 그, 이제 주인이, 이렇게 이제 산책을 나갔다가, 한 바퀴 돌아서 일로 돌아오는 산책을 나갔다 이거죠. 그러면 주인이 한 이쯤 가고 있는 거야. 근데 걔가 턱 정신 차려 보니까 주인이 없거든. 그럼 걔는 뭐예요? 주인이 어디 나갔구나. 그러면 산책 나갔다는 것을 짐작을 해. 짐작을 하고 주인이 산책을 가면 꼭 일로 가는데, 걔가 이 길을 따라서 안 가고, 어디로 가게? 네, 여기 오솔길, 근데 여기 가서 앉아서 기다린다고. 그러니까 얘들이 벌써 뭐예요? 이게 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자나 말이에요. 이런 동물들의 세계를 들어가다 보면요. 정치, 서열, 뭐, 아주 복잡해요. 그게, 그래서 막, 그 늑대들 사이. 그래서, 그리고 옛날에 우리가 배울 때 이렇게 배웠거든. 인간과 동물이 다른 점은 뭐라 그랬습니까? 인간과 동물이 다르지. 인격이 없죠. 예? 예? 언어는 아니에요. 늑대도, 하는데, 거기에 다,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새들도, 하는데, 이게 다, 언어가 그 속에 있다는 게 발견됐어. 뭐라 그랬냐면, 과학자들이, 동물은 도구를 사용하지 못한다. 도구. 그게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는 거라고 과학자들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야. 원숭이들이 말이에요. 도구를 다 사용해. 그래서 개미 굴 있잖아. 이 개미 집이, 아프리카, 브라질인데 가면 들판에 개미 집이, 개미가 흙을 싸가지고, 이렇게 높은 집을 싸고, 이제 거기 구멍이 있어가지고, 여러 구멍으로 들락날락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개미를 어떻게 잡아먹게? 거기 나 있는 풀, 쫙 해가지고, 쫙, 나무 가지. 가느다란 가지를 쫙 해가 다 하고, 그걸 어떻게, 구멍에 쏙 집어 넣으면, 개미들이 적군이 들어왔다고 막 거기 들어붙어. 그 나무 가지를 막 물고 늘어지고 그런다고. 왜 우리 집에 들어왔냐? 그러면, 도구, 그럼 누가 가르쳐 줬겠어? 그 다음에, 호두 같은 거 있잖아, 호두.
이거 참 까먹기 힘들다고. 그럼 어떻게 하게? 응. 바위 또 허둘러 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동물들이 훨씬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느끼는 거. 그래서 그런 지능적 그런 근거 지혜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흔히 지혜. 참 지혜롭다. 그 지혜는 성령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 보면 지혜는 곧 생명나무라 그렇게 되어 있어. 자,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무엇이라?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이렇게 지혜를 주는 거야.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의 영이지. 그래서 우리 인간도 지혜로운 사람, 또는 뭐예요? 미련한 사람. 이렇게 나뉘잖아. 그래서 요 구분을 잘 해가지고 성경을 봐야 돼요. 근데 이 한국말 성경은 성경을 보기 때문에 혼란될 수도 있어. 응? 그 영을 영혼이라고 번역하고 말이에요. 혼도 영혼이라고 번역하고. 그러다 영은 영혼이라고 번역했다가도 또 다른 데 가면 또 영이라고 번역하고 또 다른 데 가면 또 신이라고 번역하고 이게 막 앞뒤가 안 맞고 뒤죽박죽이에요. 그래서 자 이제 이 정도면 됐습니까? 예, 네, 확실해. 그래서 그럼 이사야서 60 몇 장에 가면 나중에 다 천국이 되면 어린 아이가 뱀굴에 손을 넘으며 어린 아이가 사자와 함께 논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은 사자들도 모든 동물들이 악령의 영향을 받고 있어. 그래서 이제 사단이 완전히 없어지면. 악령이 완전히 없어지면 모든 동물들이 다 무조건적 사랑 속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 것이다. 그렇게 돼 있죠. 그렇죠. 인간은 생명을 줄 수 없고 그래서 시험관 애기를 만든다. 자, 시험관에다가, 에다가 이제, 예, 엄마의 난자, 여기서 엄마의 유전자, 놓고 뭐를 집어넣어요? 예? 아빠의 정자,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야 성공을 해요? 생명이 와야 성공을 해요. 그렇죠? 생명이 와야 성공합니다. 아, 그럼 생명을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잊어버렸네. 기본 여건을 갖춰줘야 돼. 기본 여건. 네. 그 보세요, 여러분. 이제 뭐 다 안다 싶으죠. 그런데 조금 분야만 달라지면 기본 요건. 예. 그래서 기본 요건은 뭐예요? 온도, 습도,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무슨 액체들의 그 속에 있는 영양소의 배합 이런 것들이 다 기똥차게 들어맞을 때 생명이 쫙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이 되고 세포가 분열하기 시작하는 것을
자궁 안에다가 갖다 넣어주면 그 임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 와야 되죠. 생명이 안. 그러니까 생명은 하나님은 계란이 있을 때 어느 계란이 무정란인지 유정란인지 하나님은 뭐예요? 아시고 유정란에만 생명을 주고 무정란에는 생명을 안 주니까 무정란만 뭐예요? 쏘는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것도 기본 여건이 틀어지면 죽어버려요. 생명이 못 오는 거예요. 자, 이제 됐습니까? 우리 물리학 박사님은 궁금한 거 없어요? 심각하게 좋았어. 자, 그러면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틀을 잘 세워야 돼요. 성경을 배우려면 자 오늘은 요한복음 4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됐어요. 네, 사마리아. 사마리아라는 곳은, 곳은 본래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인데, 그 사마리아 그 지역이, 그 페르시아 군에 이제 정복이 돼가지고 완전히 혼혈이 돼버리고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러니까 피가 뭐예요 다 섞여 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유대인들로부터 아주 그 더러운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 안 해주는 왜 더럽혀졌으니까 그런 족속들로 알려진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라 그래요. 그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말도 안 해. 아시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로 간다는 것은 그냥 김새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쩐지 오늘 예수님이 사마리아로를 통과해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계획을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뭔가 중요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사마리아에 누군가가 예수를 기다리는 인간이 있을 것 같다는 예감을 가지세요. 그게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의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상당히 전통적으로 의미 있는 동네다 이 말입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이 당시에 이 지역에서 우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우물을 좀 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여기 우물을 팔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옛날 야곱 시대는 창세기 시대 아니에요. 그때부터 거기 우물이 있는 거야. 이따라 예수께서 행로에 곤하여 피곤해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앉았습니다. 그때가 한 정오 때가 됐답니다.
정오, 아마 12시, 12시 반, 뭐, 때가 되었더라. 근데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왔다. 자, 이 정오 때는 이 지역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부녀들이 물을 이 우물에 물 길러 올 때는 주로 언제 옵니까? 아침에 와요. 그 아침에는 그 아낙들이 많이 이제 물을 기르면서 거기서 여자들이 모이면 하는 거 있잖아요. 수다 하고 하는데 이 여자는 그때 아침에 지금 이 더운데 그 물을 길러가 물을 길르는 것도 힘들고 또 이고 가는 것도 힘든데 이 대낮에 온 거예요. 무슨 예감이 듭니까, 여러분? 이런데 예감을 가져야 돼. 예수님이 여기 오신 이유가 이 여자를 만나러 오신 모양이다. 이쯤은 이제 생각해야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실제로 그래요. 자, 길러러 왔는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이 여자한테 물을 좀 줄 수 없겠느냐 그랬더니 이 여자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랄까요? 보아하니 유대인 남자인데 이 사마리아 땅에 와서 자기 같은 사마리아 여자한테 말을 건다는 것은 너무 이상해.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대 당신은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아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을 하지를 않기 때문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 어떻게 나한테 말을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기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이 말이 참 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마리아 여자는 단순히 뭐예요? 아니 당신 유대인 같은데 어떻게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박장님이시구나. 여자인 나에게 이렇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말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줬으리라. 희한 뭐 알쏭달쏭하지 않아요?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이 이 대답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대답을 하는 이유는 좀 다른 번역을 좀 볼까요? 만일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마실 물을 좀 달라고 하는 너에게 말한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과했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자, 이 말. 어떻게 물을 달라 하시냐? 그랬더니 예수님 이런 말이에요. 자, 이거 한 또박또박 해석해 봅시다. 만일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자, 하나님의 선물은 뭐요? 하나님의 선물은 생명입니다. 그렇죠?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마실 물을 달라고 너에게 말한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네가 하나님이 선물로 생명을 주는 분임을 알고, 그리고 동시에 내가 바로 그 생명을 주는 하나님인 줄을 알았다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유는 나는 너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생명을 지금 주러 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나는 네가 지금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왔다, 이 말입니다. 박수. 예. 예. 하, 그 참 예수님이 말하는 거는 이렇게 다 그런 그 말은 뭐예요? 오늘 우리가 처음 만났지만 나는 네 사정을 뭐예요? 잘 알고 있고 네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너를 찾아왔다는 말이에요. 참, 참 보세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면, 아, 그렇구나. 그렇죠? 그게 사랑이니까. 그러면 우리 유전자가 팍팍 켜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네가 지금 현재는 내가 너한테 물을 달라고 하고 있지만 네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나보고 뭐예요? 그 생명을 달라고 구하였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아, 네. 그래서 네가 구했다면 내가 뭐요? 그 생명의 말씀을 너에게 줬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참, 네. 멋있죠? 하시니 그 여인이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이거 피자는 와 들어간지 모르겠어요. 응? 당신은 물 길을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그 생수를 얻겠나이가? 이 여자가 이 말을 하는 걸 보면 예수님이 하는 말을 알아들었어, 못 알아들었어?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수를 그 준다는 말을 이 여자는 예수님이 물을 뭐요? 퍼다가 좀 퍼달라 그러면 예수님이 퍼줄 거라는 말로 알아들은 거야. 그래가지고 물 퍼는 데 쓰는 뭐요? 바가지도 없으면서 뭘 나보고 물을 준다고 하십니까? 이 말이야. 근데 이 장면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을 이렇게 못 알아듣고 있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했는데 우리 몰라. 그럼 모르면 영 못 알아들어. 그렇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동문? 맨날 동문 서답을 하고 있어. 그래도 동문 서답하고 못 알아들으면 이상구 박사 같은 뭐라 그랬게? 아이고, 니 같은 거 하고 말도 못 하겠다. 아이고, 엄마, 못 알아들으면 때려차라. 그러나 예수님은 알아들을 때까지 노력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부터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어떻게 예수님은 이 동문서답하는 이 여자를 자기 말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사실은 이 여자가 예수님이 필요한 것을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여자를 찾아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알고 예수님이 자기를 알고 자기의 필요가 뭔지를 다 알고 그거를 주러 왔어도 인간은 그걸 알아채지를 못한다. 그렇지? 참. 그래서 여자가 계속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그와 그의 자손들과 가축들이 여기서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위대하시니까 우리는 이 야곱의 우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물이다 이거죠. 왜? 그 당시 우물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파면 큰 물이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우물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물은 바로 이 물인데, 당신이 뭐 생수를 주겠다, 뭐 어떻다 하는 거 보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높은 사람이냐,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 여자는 물, 그러니까, 생수, 그러니까, 이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 이야기를 하는 줄을 모르고 자꾸 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 힘들겠죠, 그렇죠? 이 바보야, 그럴 수도 없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가능하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첫걸음부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시 뭐요? 목이 마른다. 이 물은 마셔봐야 조금만 있으면 뭐 또 목마르고 또 그런 거다. 그런데 내가 주는 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이 물은 뭐예요? 생명, 진리, 사랑,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을 또 우리가 물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물을 마신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라라. 그러나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그 생명을 받아들이면 자꾸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아 그래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은 이런 경우에도 우리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 그러면서 계속 우리 마음 속에서 샘물이 돼서 솟아나. 자, 아시니라. 그 여인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런 물이 있다면 나에게도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여기에 물길로 오지 않도록 하옵소서. 이 여자는 아직도 못 알아듣고 예수님이 물이라는 물하고 우물물하고 자꾸 뭐요? 같이 생각한다. 이상구 박사가 예수님이었으면 와 그래 돌대가리고 그랬을까. 자, 그런 물이 있어요. 목마르지 않는 물이 다 있어. 그 목마르지 않는 물이 지금 이 여자에게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이 여자에게 필요한 그 목마르지 않게 하는 물이 필요한데 왜 필요하냐가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 물을 길러러 오지 않도록 그렇게 나 여기 물 길러러 오는 거 지긋지긋하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이 대낮에 아무도 물 길러러 나오지 않을 때 여자는 온다 이거예요. 근데 이 물길을 안 올 수도 뭐요? 없고. 근데 여기 이제 대낮에 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뭔가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아야 될 사정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지금 예수님 목마르지 않는 물 있으면 그거, 좀 주세요. 주시면 여기 안 와도 되고 얼마나 좋겠냐 이거지. 이제 그 사정이 우리는 좀 궁금해집니다. 그렇죠? 무슨 사정 때문에 여자는 이렇게 물을 기르러 오는 것이 이렇게 싫을까? 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드디어 이 여자가 이 물길으로 오기 싫은 그 사정, 남의 눈에 띌까봐 두려운 그 문제점, 그거를 사실은 다 예수님이 알고 오셨거든. 그래서 알고 오셔가지고 이 여자로 하여금 그 문제 해결을 해주려고 온 거예요. 어떻게 해결하실까? 그 사정이 뭘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영화를 만들면 재밌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드디어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이 여자가 어떤 여자냐면 꽃뱀이에요. 꽃뱀이에요. 꽃뱀인데 남자 등쳐먹는 그 못된 여자들 있잖아요. 왜냐? 벌써 다섯 명이나 등쳐먹었어. 인연이 벌써 다섯 명 등쳐먹고 지금 여섯 번째 남자를 등쳐먹고 있어. 그런데 왜 예수님? 그러니까 이 여자는 절대 밖에 나가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자한테 왜 왔을까요? 예수님이 이 여자를 찾아오신 이유는 이 여자가 예수님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야. 왜냐하면 첫째, 이 여자는 사마리아인. 둘째, 이 여자는 꽃뱀이야. 이 두 가지 조건만 해도 이 여자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어. 그 당시에 조건적 사고방식에 의하면. 그, 이 여자는 그 절망 속에 살고, 남자를 벌써 한 다섯 명 등쳐먹고, 여섯 번째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도 이제 더 이상 뭐예요? 지겨워, 자기가. 자기가 자기를 지겨워. 죽고 싶어. 이제 이렇게 살아봐야, 이제 조금 나이가 들어서 뭐예요? 주름살 생기고 이런 뭐예요? 이제 이거는 살 길도 없고. 뭐라고 그랬어? 자, 이제 다섯 명 등 쳐먹고 하니까 세월이 많이 가가지고 벌써 거울 보면 뭐예요? 이제 자기, 자기 때는 뭐예요? 지나가고 이거는 인간 쓰레기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느껴지면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떡하다 이런 쓰레기가 되었냐. 그리고 사람들도 나를 미워하고 더 큰 문제는 누가 나를 미워해? 나도 내가 밉고 또 누가 나를 미워해? 하나님도 나보고 언제 천벌을 내릴지 모르는 이런 인간이 되어 있는 이 현실을 자기가 느끼면서 그냥 죽어버릴까? 그래서 죽어버리고 싶어. 그런데 자기가 죽어버리지 않고 살 수 있는 가능성은 누군가가 자기를 뭐예요? 자기를 사랑해주는 존재가 있다면 그게 특히 누구일 때? 하나님이라면. 그래서 이 여자는 고민을 하면서 만약 하나님이 나 같은 이런 쓰레기까지도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이 여자가 하기 시작한 거야. 그 생각을 그 여자에게 넣어준 거는 누구가? 그게 성령이라 이 말이에요. 이제 이 여자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눈앞에 닥치니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필요성을 드디어 느끼게 되면서 이 여자가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런 분이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면, 저 같은 것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면 저는 참 좋겠습니다. 부디 그런 하나님이시면 저는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다. 이 여자는 누구를 찾는 기도를 한 거요? 예수님을 찾는 기도를 한 거요. 자기 같은 여자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 바로 예수님을 찾는 기도를. 이게 바로 뭐예요? 이 여자는 드디어 뭐예요?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왜? 기도가 바로, 두드리는 것이요. 찾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사마리아에 나타난 거요. 자기를 만나주러. 그리고, 과연 하나님은, 너 같은, 쓰레기도 사랑하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뭐예요? 더 넘치는 하나님이다를 가르쳐 주시러
온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래서 지금부터 과연 어떻게 풀려나가는가를 흥미진진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여인이 대답하기를 나에게는 남편이 없다. 이 여자는 왜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의 그 악하고 그 꽃뱀인 거를 뭐요? 감추기 위해서. 저 남편 없는 데요. 그래야만 자기의 과거가 들통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방어를 하는 겁니다. 저 남편 없는 데요. 아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죠. 나에게 남편이 없나이다. 이거는 참말이요? 거짓말이요? 거짓말이요. 지금 남편 있어, 집에. 여섯 번째. 거짓말 하는 거요. 이 여자는 예수님을 속이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게? 한번. 그러니까 예수님은 상대방 여자가 자기를 속이려고 거짓말을 하는데 그 거짓말은 긍정적이요, 부정적이요? 부정적입니다. 지금 분위기가 부정적이 됐어. 그런데 죄인은 자꾸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는데 그 부정적인 반응을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긍정적으로 돌리십니다. 예, 네, 뭐라 그래요? 네가 나에게는 남편이 없나이다라고 한 네 말이 뭐요? 그 참 옳은 말이야. 옳은 말. 네 말이 옳은 말이다. 네가 참말을 했다. 왜? 왜? 너에게는 다섯 명의 남편이 있었으며 또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므로 네가 이 점에 관하여 참말을 했다. 거짓말을 무슨 말로 돌려버려? 네가 참말을 하는구나. 제가 예수님 곁에서 뭐라 그럴게. 내 인연, 순 거짓말쟁이 같은 년. 예수님은, 그래, 그러네. 내가 알기로 너는 남편이 없다는 말이 그게 참말이나? 참말이네. 하, 여자가 그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니, 이 남자가 누군데 자기의 과거를 뭐예요? 다 알면서도 자기가 그 과거가 좋은 짓이요, 나쁜 짓이요? 아주 나쁜 짓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거짓말 안 하네. 너는 참말하는 착한 사람이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그 여자를 뭐라고 얘기해요? 막말해서 잡년이라고 그래. 네. 그 여자는 믿을 수도 없고, 뭐, 저 거짓말쟁이 아닙니까? 거짓말로 밥 먹듯이 하는 여자고, 예수님한테도 뭐, 시침이 딱 되고, 그러지 예수님이. 그 자기의 과거, 그 악한 과거, 남자 등쳐먹고 많은 과정 가정을 파괴시킨 이런 과거를 알면서도 예수님이 너는 거짓말 안 하네.
참말하네. 예. 네. 하시니. 하시니 이 여자가 깜짝 놀랐어. 놀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이 여인이 주께 말씀드리고, 주여, 당신이 선지자인 것을, 당신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왜? 자기의 과거를 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뭔가, 과거를 다, 그 자기의 그 악한 과거를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자기를 긍정적으로. 그리고 그 긍정에서 느끼는 것이 뭐예요? 사랑을 느껴. 사랑은 긍정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번 대전에서 강의를 하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랑과 유전자의 관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대할 때 이렇게 긍정적으로 대해야 된다. 아,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참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강의가 끝나고 네, 어떤 부부가 네, 저한테 와서 감동을 받았다고. 근데 자기가 오늘 저녁에 정말 감동을 받고, 박사님 말씀 받고, 자기가 너무너무 조건적으로 아이들을 키웠다는 거죠. 공부를 안 하는데 아들이. 그래서 자기는 맨날 뭐라 그랬냐면, 니같이 공부 안 하면 뭐야, 넌 거지밖에 못 돼, 너는. 내가 볼 때 너는 거지밖에 못 돼. 너는, 저기 서울역에 뭐, 노숙자밖에 못 돼. 막 그런 흉악한 소리만 막 계속하고, 야단 소리치고 때리고, 이제 공부하라고. 근데 안 바뀐다, 이거야. 자기는 오늘 저녁 박사님 강의를 듣고, 자기는 앞으로 공부 아무리 안 해도 긍정적으로 대해야겠다. 아무리 화가 나도 긍정적으로 대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앞으로는 근데 그 사람이 대학 교수예요, 아버지가. 앞으로는 어떻게 화가 나면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가만 생각하더니 박사님 앞으로는 화가 날수록 종을 안 치웠어요 그러잖아. 화가 날수록 절대로 거지 뭐 깡패 뭐가 된다고 얘기하지 않고 박사 될 놈아 그렇게 하겠대. 네? 맞다. 그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리고 저는 잊어버렸어. 그리고 한 12년인가 지났어. 12년, 12, 3년 만에 이제 그 대전의 그 도마동 교회라고 있는데 거기서 다시 이제 강연을 하는데, 전 뭐 그 사람도 다 잊어버렸죠. 그런데 그 박사 될 놈이라고 한다는 그 말만 제가 남아있어요. 강의가 다 끝났는데 어떤 남자가 턱 저한테 가더니 박사님 오래간만입니다. 그 좀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2년 전에 여기서 만나서 우리 아들 놈한테 박사 될 놈이라고 하겠다고 박사님 앞에서 맹세한 사람입니다. 아, 그러냐고. 그래서 박사 됐습니까? 박사 됐다!
그럼 그럴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막 화가 났는데 막 옛날에는 막 거지 새끼 뭐 양아치가 어떠고 막 노숙자가 어떠고 하는 사람이 이 박사 델로모 새끼가 내가 그게 감동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한 달 했는데 한 달만 바뀌더래요. 그랬더니 공부하더래요. 아빠, 나 박사 될 거예요. 참, 이 진리라는 것은 무시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예, 저녁 먹고 계속하겠습니다.